네, 유한타증권 실전 투자 대회 지금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가 경영왕이란 분 300몇십 프로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정프로는 지금 대략 한 200여 등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어땠는지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막 좋지는 않았었던 모양이군요. 네,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플러스로 출발해서 그냥 우르르 오전에 쏟아지고 그 이후 이제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그냥 쭉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23포인트 0.7% 정도 하락을 해서 313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해서 103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두 종목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대형주 뭐 그다음에 오늘 뭐 2차전지 쪽 셀업체들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23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5천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가까이 매도를 네. 했거든요.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한 시장이었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사실 연휴 앞두고 네. 그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FOMC 앞두고 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요새 뭐 늘 그렇진 않았죠. 어제 그제는 그러진 않았는데 네. 중국 증시가 영 안 좋아요. 중국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오전에 중국 증시 열리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후에 외국인 매수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하기도 우리 시장은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쭉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오늘 뭐 저 여러 업종들 가운데 어디가 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까? 일단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요? 네, 홍콩의 항셍 지수가 네.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된 그 플랫폼 업체들 규제 이것 때문에 항셍 지수가 막 급락을 했다가 네.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뭐 한 3거래일 연속 또 홍콩 지수가 막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홍콩이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홍콩 증시 이제 항셍 지수라든지 항셍 지수를 구성하는 게 시총으로 보면 1등, 2등, 3등이 다 플랫폼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항셍에서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시총이 크다고 이 그 인덱스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셍 지수가 가중치가 10% 그러니까 이 지수에 이 종목은 10%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런 허들 중에서도 거래소를 중복 상장했거나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최대 상한선이 5%입니다. 그런데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이제 뭐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덱스에 편입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어느 업종이 비중이 높은가 보면 금융 업종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워낙 크기가 커서 뭐 항셍 지수에서 한 10% 15% 이상은 차지해야 되는 비중으로 네네. 보면 그렇게 돼야 될 큰 기업들인데 이런저런 규제 등으로 인해서 5% 이상을 못 들어가니까 네. 이 친구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간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부동산, 헝다 부동산 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헝다 부동산이 뭐 구조조정 당한다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오늘 홍콩에서도 홍콩에 이제 금융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금융업종들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총 가장 높은 뭐 플랫폼 업체들 네. 그리고 금융주 네. 이런 쪽이 뭐 박살나다 보니까 상해 지수보다는 홍콩 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타격을 받으면서 네. 우리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증시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아 중국 안 되겠다 우리도 안 좋겠네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통 중국 증시가 장중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보면 네. 이게 그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액티브라고 해서 그냥 능동적으로 매니저가 자기네 선택에 의해서 파는 돈들이 있고 네. 아니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때린 자금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TF에서 중국이랑 한국이 이머징 아시아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국 ETF만 때리면 중국만 빠지겠는데 에. 이제 이머징 아시아를 팔다 보면은 중국 비중이 높은 걸 때릴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것들이 연동돼 가지고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들이 중국 주식 급락하면서 네네. 좀 안 좋게 영향을 보게 되고 아.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나스닥 선물이랑 이제 중국 증시 그러니까 예전 일본 증시는 요즘 그렇게 많이는 안 뛰어갖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이랑 한국 연동이 좀 많이 되고 또 이제 나스닥 선물 분위기 따라서 많이 움직여서 보통 이제 그 두 가지가 장중에 같이 밀린다. 이러면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포지션을 좀 장중에 정리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그런 등등의 이유로 중국 증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장중에 네. 10시 반 정도 돼서 네. 막 시장이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열어보죠. 네. 얘들 뭐 동시호가에 뭐 있나? 그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보고서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언제쯤 괜찮아질 거냐, 왜 네. 이렇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규제하는 거는 이제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부의 재분배.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게 공동부유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공동부유를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규제하는 게 전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규제가 나왔는데 이제 카지노를 규제하겠다. 카지노 규제. 네. 근데 카지노가 전 인민들의 생활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 뭐 이런 것도 큰 기여를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런 규제들이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잘 산다는데 얘들만 너무 시총이 막 올라가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 규제가 나온 건데 시진핑 주석이 내년 10월에 네.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임기를 이제 연장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헌법을 고쳐서 이제 이론상 계속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월에 20차 당대회에서 연임 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막 시장이 막 박살나고 막 규제로 뭐 큰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런 걸 바라진 않을 거거든요. 네. 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취임하자마자 무역전쟁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재선을 1년 앞두고 무역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아 트럼프도 그랬다. 네. 그럼 시진핑 주석도 사실 이제 다 같이 잘 살자인데 다 같이 망하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업은 살려야 되거든요. 플랫폼이나 이런 건 안 좋아져도 중국의 산업 기반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달 제조업 PMI가 50.1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안 좋아지면 불황으로 가는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보면 만약에 제조업 PMI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보면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고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고 이게 총 대출 증가폭 대비 GDP 증가폭이거든요. 이게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뭐 얼마 전에 지준율 내려서 시장에서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경제가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양책이 어딜 향하는가? 우린 이걸 또 잘 봐야 됩니다. 부양책이 모든 산업 분야를 다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엄청 레벨업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 맥락을 깨고 계시는데 이제. 중국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그 핀 끝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향하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중국이 아 그거 준비 안 해보셨습니까? 어디로 향할지? 중국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게 자동차 쪽. 자동 전기 자동차. 전기차. 네. 뭐 5G. 그다음에 5G 인프라. 네. 뭐 그다음에 친환경 쪽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친환경.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는 사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하나 빼먹으신 게 있습니다. 농업 쪽 잘 봐야 됩니다. 농업이요. 아, 네.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 중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사이트 레벨이 이제 네. 그 빈부격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빈부격차 중에도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의 사람들의 그 삶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소득격차가, 이게 사회에서 그렇죠. 굉장히 불안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잘 살게 하려면 농업, 그중에서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종자 개량 이런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다. 정프로의 생각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이걸. 그 중국 관련해서는 네. 그 일정 하나 좀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내년 10월에 이제 20차 당대회에서 연임 네. 여부 결정을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제 올해 연말에 아마 그 공산당을 구성하는 대의원들 중에 일부가 교체되는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11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신임으로 앉냐에 따라서 물론 뭐 내년에 이제 이벤트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이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언론 통제라고 해석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말에 그 가을 겨울에 있을 그 대의원 선거랑 또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오면서 이제 외국계 기자들이 상당히 대규모로 이제 중국에 방한들 하게 되거든요. 그 중국에 이제 방중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맞춰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계속 뭔가 그 단속하려는 스탠스는 중국은 좀 가져갈 것 같다. 네. 그게 좀 장에 계속 불확실성 요인이 될 거라는 좀 우려는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일정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좀 정책 드라이브로 어딘가에 좀 더 밀어, 그러니까 좀 규제할 건 규제하고 그다음에 좀 밀어줄 건 밀어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서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낙관 편향일 수도 있는데 낙관 편향일 수도 있는데 또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 투자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국내 증시에서 네. 좀 특징적이었던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났어요? 2차 전지 특히 셀업체. 아. 네. 뭐 소재나 이런 쪽은 괜찮았고요. 네. 2차 전지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 SDI도 이 배터리 쪽을 분할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좀 안 좋게 출발했어요. 삼성 SDI가. 근데 삼스디. 예. 네. 근데 이거 뭐 여기는 분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쪽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네. 네. 이게 부인도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다각도로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한단 얘기고. 뭔가 그런 얘기고. 근데 네. 완전히 부인했어요. 안 한다고요? 이거, 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LG랑 오늘 또 SK 그 네. 이노베이션이 네. 이제 SK 배터리랑 네. 그 ENS랑 분할하겠다라는 이게 그 이사의 결정이 났습니다. 정유화학 분야랑 네네네 네.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 어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정관상 보면요. 특별 결의 사안일 경우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하면 통과하게 되거든요. 근데 SK가 가진 지분만 33%니까 당연히 전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은 통과되는 거고, 네. 외국계에서 찬성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찬성률이 82%, 참석률은 74%.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외국계 뭐 사측이야 당연히 뭐 찬성하겠지만 외국계도 어쨌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왜 찬성해요 이거를? 그거는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쨌든 새로운 그 회사 분할한 회사에 뭐 주식을 엄청 안겨주는 거 아닌 이상. 그건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가 항상
통칭해서 외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각각 주소가 다 달라가지고 뭐 그렇긴 하겠죠. 한 집 한 집 이제 뭐 따져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보통 이제 이 그 약간 펀드들 중에서 네. 약간 뭐 공모 펀드나 일반적인 펀드들은 사실 어떤 자기 포트폴리오 결의상에 대해서 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을 찬성하는 경우들이 많고 왜냐하면 이 포트가 내 포트폴리오에 되게 결정적인 포트를 갖고 있는 회사면 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텐데 네. 만약에 이제 이 포트가 내 전체 포트 중에 한 500개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일괄적으로 어지간하면 찬성하는 업무들도 있어서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약간 배터리를 보면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일단은 완성전지 셀업체들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완성전지 업체한테 소재를 납품하는 뭐 양극재나 뭐 동박, 음극재 기업들은 네.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강해서 요새 전체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수급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대형주들은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은 네, 여전했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얘냐고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하신 건 아니죠? 오늘 뭐 일단 기분이가 굉장히 좋고요. 기분이가 좋고. 주식 떨어졌는데 기분이가 좋고.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예전에 트레이니였을 때보다 확실히 조명이 늘었어요. 조명이. 조명도 늘고. 맞습니다. 카메라도 좋아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캐펙스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 셀업체들은 좀 오늘 힘들었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 뭐 이쪽으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비교적 괜찮았다는 특징이 좀 있었고요. 올랐던 섹터는 없었나요 오늘? 오늘 원전 뭐 이쪽으로 올랐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원전도 오늘 좀 올랐고요. 네, 두산중공업이랑 네, 뭐 가스 뭐 이런 것도 오른 것 같고. 천연가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 도시가스 하는 뭐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석유 유통하는 그런 네. 업체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바람에 관한 이슈인데. 바람. 네,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멕시코만의 정유시설이 많은데 허리케인에 네? 지난주였나? 타격을 좀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공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72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업체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천연가스 업체들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뭐 가스 업체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했었어요. 근데 보면 올 초 대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천연가스가 부셸당 한 2달러 정도 하다가 네. 지금 5달러 중반입니다. 음흠. 한 220에서 300% 정도 네. 연초 대비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 이것도 다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후와 친환경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냐면요. 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답니다. 유럽이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비중의 한 13% 발전량의 13%를 차지한대요. 네. 그런데 이런 유럽에서 지금 바람이 안 분답니다. 바람이 안 불니까 풍력 터빈이 안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 원전을 바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다고 석탄을 막 대기에도 유럽은 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발전에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좀 약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지속성이고 네. 24시간 내내 돌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풍력 발전 유럽의 북해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북해 쪽이 있다 보니까 풍력 비중이 특히 많은 나라가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고 네네네. 실제 이제 전 세계 최대 그 풍력 업체인 뭐 베스타스 같은 기업들도 다 북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쪽 지역들이 특히 좀 타격이 심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전력 보실 때 조금 체크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전기를 기저발전원이랑 그 기저발전이 아닌 걸로 나뉘는데 네. 기저발전은 뭐냐면 평상시에 필요한 전기를 늘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끊기지 않는 애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전력 수요가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네. 이 피크 타임 때 그때 맞춰서 넣어주는 전력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 기저발전이 되고 석탄이랑 원전이 기저발전이 되고 안정적으로 걔는 쭉 깔고 그렇죠. 얘는 어쨌든 기본 전력을 늘 깔아줘야 되는 전력들이고 급하게 돌릴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신재생이나 아니면 신재생을 대체하는 게 가스발전입니다. 아~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발전소들은 네. 24시간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지 않고 아, 필요할 때만 전기가 피크타임일 때 주로 많이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네네. 얘네가 이제 원전 그 이외에 신재생 같은 게 멈췄을 때 이제 급격하게 좀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발전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정리 주신 대로 가스 같은 경우는 수요단에서는 이제 풍력 때문에 좀 가스에 대한 수가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공급단에서는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계절적으로도 난방을 떼는 시즌에 보통 가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 그게 지금 이제 9월부터 대략 2월 정도까지인데 네네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그 같이 작용해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스가 많이 올랐었고 그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한국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심으룩하세요? 네? 제가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경청 동지할 일입니다. 자, 우리 동지들 다 같이 경청하자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가스 이쪽이 좀 오늘 괜찮았다 이거죠. 그럼 요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왜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추워질 테니까 그리고 바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풍력 대체할 건 뭐 원전이나 그 말씀하신 그 석탄이 아닌 이런 가스 발전이라면? 근데 사실 시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아,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변동성도 엄청 크고 오늘 뭐 상한가간 종목들도 막 몇 개씩 나왔거든요.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과거 흐름상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한전이 조만간 전기요금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업체들도 조금씩 좋겠죠. 음흠. 거기 이제 한전에 이제 전기 이제 가스를 납품해서 발전해서 네. 뭐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런 쪽에서 좋겠지만 저는 좀 오늘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크고 네. 전체적으로 좀 회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아니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수급에도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내일은 좀 괜찮아질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답 말고 다른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추석 앞두고 있어서 네. 막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거래도 조금 좀 줄어들 것 같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긴 했지만 선물단에서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요? 외국인이 이쪽에 이머징 보는 시각이 아주 이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조금은 아주 공격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